오늘 밤에도 역시나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주택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4월 신규 주택 매매 관련 동향이 나오게 되고 또 3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로버트 실러가 자산 거품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 전인 2003년과 유사하다면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들을 통해서 주택 가격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랜드 콜슨 연준 부의장의 상원 이 증언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가 압력은 경제 재가동으로 생긴 현상이다라고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 어떤 발언들을 내놓을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지난 4월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5월 지수는 소폭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이 큰 행사가 좀 개최가 되는데 네이버 AI 나우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이 네이버는 초대규모 AI 모델을 오늘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오늘 네이버 AI 나우에서는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